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셋째 주 은혜의 조각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플로신학교에서 리더십 수업을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 이 고립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질서와 그리고 체계를 많이 도전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6핏, 사회적 거리 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담이 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하는 또 다른 벽이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 방법도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 이상의 표현을 우리가 주고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소리 톤, 목소리 떨림, 뭐 눈빛, 뭐 분위기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인상이 그 사람의 뭐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처음 만나서 몇 분 대화를 나누다가도 아,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이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어 이상의 느낌을 주고받았던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것이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나서 하는 대화도 거의 없어졌고요. 주로 많이 오가는 소통이 뭐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 즉 정보 중심으로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친했던 사람들, 신뢰를 가졌던 사람들 외에 관계가 더 넓어지거나 깊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정보 중심의 어떤 소통이나 전달,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수월합니다. 직접 만남이나 화면보다 SNS를 통한 교류가 더 자연스러운 세대가 젊은 세대이기도 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세 있는 분들은 평생 동안 사람을 사귀던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죠. 가뜩이나 교제의 폭, 친구의 폭이 좁은 이민사회에서 교회 활동마저 할 수 없게 되니까 감정의 교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것은 교회가 케어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아니,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마치 마실 물이 끊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나 사회적인 교류에 대한 갈증이 있었었고,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끊긴 적은 없었는데 끊길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저는 스스로 고립을 택합니다. 3일 정도 기도원에 혼자 있다가 와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립이 제게, 특별히 제 영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닫고 하나님과의 채널을 열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만 있는 선택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자발적 선택으로서의 고립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 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강의를 통하여서 이론적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표지, 안속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여러 다양한 이유로 사역에서 여러 번의 중대한 고비를 맞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고립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종종 이 고립 기간에 극심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지도자들의 개발 및 발전에 매우 유용합니다. 고립 기간을 통하여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사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하는 사람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요.
고립기간을 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고립을 통한 통찰은 당신이 미래를 내다보거나 과거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 사역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교수님 개인적 상담의 결과도 그러하고 그리고 신구야 수많은 인물들이 고립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기간을 통하여서 성숙,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보다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고립의 단계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립의 단계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경험하는 이 고립 이후에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 고립의 경우는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오게 됩니다. 질병이나 전쟁 아니면은 뭐 집단에서의 징계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드물게는 저처럼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고립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 고립의 시기에 나타나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감. 그리고 두 번째는 발가벗김을 당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부정적인 거예요. 초기에 당하는. 누군가로부터 거부가 되는 것이지요.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도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나는 목사였는데, 나는 누구였는데, 내가 아빠였는데, 내가 누구였는데 라고 하는 자기가 벌거벗겨지게 되는, 그러나 바로 이 벌거벗김의 이 순간에 문제의 핵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단계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늪에서 빠져나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동기를 다시 생각하는 변화의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말씀드렸던 거부감과 발가벗김의 단계는 누구나 직면하기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때만큼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단계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의 가까웠던 시기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었던 40년 광야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는 모세에게만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볼 정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약할 때, 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고립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기를 직접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간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를 함부로 물가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보지요. 안전장치를 아이에게 채워줍니다. 아이를 뭐 여행을 갈 때 차를 탈 때라든지 항상 아이들에게 카시트를 준비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모든 과정마다 신실하게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립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립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고립이 두려운 이유는 아마 내가 혼자 되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고립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립은 축복입니다.
고립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고립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열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고립의 과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 평안히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